자, 3프로TV 백브리핑 두 번째 인터뷰는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께 Five Eyes? 다섯 개의 눈알? 그냥 눈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눈은 이제 스노우하고 또 헷갈리니까. 네. 어, 네. 다섯 개의 눈. 네. 도대체 이게 뭐고? 네. 이거에 우리를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덥석 오케이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노땡큐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중요한 얘기 같기도 하고 뭔가 007 느낌도 좀 나고 네. 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배워보죠.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분인데 네. 그러니까 3프로TV가 문제야. 그러니까. 처음 나오셨죠? 네. 와,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뭐 1등 경제 유튜브라고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 저희가 모셨죠. 백브리핑 그래서. 아니었으면 어떻게 네. 모실 뻔했어요. 네. 국내 최고의 진짜 전문가를 보안 전문가. 네. 파이브 아이즈가 뭐예요, 교수님? 어, 사실은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네. 단체입니다. 어, 예전에 국내에서 했던 영화 중에 아주 히트를 쳤던 게 있는데 혹시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오, 저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네, 이게 네. 독일의 암호 해독 장치를 해독하는 맞아요. 저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큰 슈퍼컴퓨터의 그렇죠. 원형이 됐다고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예. 재밌나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 독일이 에니그마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암호장치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해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이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그 암호를 해독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아, 그게 이제 예. 미국과 영국이. 나 여기까지 풀었어. 다음에 네가 좀 해봐.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 시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8년에 미국, 영국 이 두 나라에서 나라 수를 좀 더 확대해서 예. Five Eyes, 그러니까 다섯 개의 눈이죠. 네. 어, 이런 어, 어떤 공동 협력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다섯 개 나라고요. 네. 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만드냐 하면 60년대 초반에 에셜런이라고 그러는 네. 전 지구를 감청할 수 있는 감청 시스템을 만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어, 이메일, 네. 전화, 네. 팩스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청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와. 도청 장치고요. 와.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개 나라. 다섯 개 나라끼리만. 그런데 어, 초기에만 하더라도 네. 어, 이 다섯 나라들이 이 에셜런이라고 하는 감청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네.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두 나라를 집중적으로 어, 감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 이제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네. 어 조금 이제 뭐 소련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예. 약화되니까 예. 이제 주제가 테러로 바뀝니다. 아하. 그러면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테러 방지로 쓰겠다. 아. 그러면서 이제 감청 시스템을 다양한 종류로 확대합니다. 아. 예. 이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군사 및 외교 목적으로만 도감청을 했는데 네. 이제는 산업 기밀 정탐을 하는데 쓰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서 어디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이 도감청 시스템을 여러 네. 군데 뭐 이렇게 감청을 네. 해서 예. 어, 예를 들어 이 Five Eyes에 속한 기업이 다른 나라와 어떤 걸 입찰 경쟁을 벌인다. 어. 그럼 그 정보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더 강화된 게 2001년 9.11 테러 네. 있으면서 예.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감청을 더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영향력이 막강해지기 시작을 하죠. 지금 우리가 그럼 감청, 감시, 도청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네. 사안에 따라서 감청이 가능한 나라로 분류됩니다. 누가 아. 누가 감청? Five Eyes가. Five Eyes는 미국, 영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들이 아. 모여서 전 세계 이것저것을 다 감시, 감청, 도청을 하는데 그쵸. 상시로 우리는 얘네 이 나라에서 오가는 이메일은 다 봐. 뭐 일일이 다 보진 않아도 검색하면 나와. 그런 나라가 있고 평소에는 안 보지만 우리가 맘먹으면 볼 수 있어 네.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요청해서 한국 정부에 뭐 우리가 이거 좀 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파이브 아이즈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네. 투자해서 예. 공동으로 운영하는 감청 시스템을 만들고요. 네.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2013년도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네. 예. 정보 요원이 뭐 감청 시스템 이런 것 맞아요. 이따 예. 폭로했잖아요. 예. 그것도 파이브 아이즈의 작품이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에 의하면 네. 아까 뭐 이메일, 뭐 전화, 팩스 네. 뭐 이런 거 저 도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 외에도 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쓰고 이메일 쓰고 뭐 네. 화상 회의하고 이런 네. 것들 네. 그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 기업 아니면 유럽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들의 협조를 받아서도 거기서 수집된 정보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합니다. 와. 이것을 이제 프리즘이라고 얘기하죠. 프리즘이요? 예. 프리즘. 그건 이제 에셜론 말고 또 네. 다른 감청 시스템의 이름이고요. 이 프리즘 시스템에 감청 정보를 제공했던 기업들이 네. 이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나 지금 갑자기 약간 놀랐어. 지금 아니 예전에 애플이 들어본 적이 나 이게 처음 들어요. 아니 예전에 왜 애플이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무슨 테러범이 있었는데 네. 테러범을 우리가 수사 검사하려고 하는데 아이폰 잠금 장치가 있어서 네. 네가 좀 애플이 이거 좀 풀어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 정보를 위해서 그렇지. 절대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이후입니다. 아. 그러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 프리즘 시스템, 뭐 애셜런 이런 감청 시스템들을 폭로하고 나서 네. 그 당시에 어떤 저 시민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야 네. 너희들은 우리가 사랑해서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네. 그 감청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협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아니 정부에서 영장을 가져와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럼 어쩌냐? 미국에 있는데 그 어쩌게 야, 그걸 어떻게 거부하냐? 그랬더니 시민단체가 더 비난이 세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애플 같은 회사가 그러면 보안 기술의 수준을 극대화시켜서 네. 영장 자체의 집행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비밀번호 안 풀어주겠네, 뭐 하겠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야, 진짜 놀랐네. 아, 놀랐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메일을 하든 카톡을 하든 전화를 네. 하든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었어요. 서버든 네, 통신 장비든 네, 네. 그거 만들어서 납품한 회사가 네. 자기들은 요 안에다 뭐 하나 딱 설치해 놓으면 맘만 먹으면 볼 수 있게 만든 후에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서 봐봐 좀 뭐라고 했는지 좀 봐봐 네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거죠. 아니, 그럼 중국을 그동안 왜 욕을 했어요? 중국 왜 그때 한참 뭐 블룸버그인가 해서 그 통신 장비에 요만한 칩이 들어가 있더라 중국 거에. 그래서 이놈들이 통신 장비를 놓고 중국으로 다 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쁜 놈들이다. 화웨이를 그래서 지금 그렇죠. 탄압하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화웨이는 약간은 좀 중국을 견제하는 예. 차원에서 딱히 어떤 증거 자료는 없는데 압박하는 건 있고요. 예. 네.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무슨 감청할지도 모른다 뭐 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해봤으니까 다른 나라한테 쟤도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견제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중국산 통신 장비가 전 세계를 덮으면 그럼 중국이 다 볼 거 아니야. 네, 네. 우리도 지금 우리 통신 장비가 전 세계를 덮은 덕분에 우리가 다 보고 다 있잖아. 보고 우리만 봐야지 중국도 보면 안 되지.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게 네.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사실은 네. 뭐 엄청난 정보들을 공유받는 겁니다. 와, 아 그렇게 아니 지금도 우리 거를 우리나라 건 파이브 아이즈들이 다 봐요. 이런저런 프리즘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우리 동맹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예. 동맹국은 미국에서 뭐를 동맹국이라고 하냐면. 예. 평상시는 우리 편인데 네. 사안에 따라서 감시할 수도 있는 나라가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프리즘 막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을 때 뭐 독일 수상의 휴대폰을 뭐 도청했다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독일은 파이브 아이즈의 동맹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냥 동맹국일 뿐. 아. 그럼 미국이 영국 수상 휴대폰은 감청합니까? 그런 자료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죠. 파이브 아이즈끼리는. 파이브 아이즈니까. 서로 감청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처럼 믿는구나. 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보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한 공동체네요. 그 공동체는. 굉장한 공동체죠. 예. 일단 아니, 뭐 기술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막강하니까요. 아, 얘네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편이니까 우리끼리는 네. 믿고 네. 그 서버 아껴서. 아니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이렇게 감청하려면 가능한. 그럼 미국이 그럼 왜 자기들끼리 다섯 개 나라끼리 자기들끼리 잘했는데 이번에 요즘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미국 하원에서 먼저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한국도 넣고 일본도 넣고 뭐 독일도 넣고 하자.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도
사안에 따라서 네. 이게 몇 개 나라들을 추가시켜 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Five Eyes Plus 3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나라들이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 다섯 개 Five Eyes만큼의 유대감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골이군요. 진골.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Five Eyes에 초대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네. 그게 진짜 그 다섯 개 나라와 동등한 레벨인지 아니면 그냥 뭐 플러스 몇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그건 네.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Five Eyes는 네. 일단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 자기들끼리 신뢰. 공유하는 예. 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지. 근데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들이 국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Five Eyes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은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나머지 네 나라도 동의를 해줄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우리한테도 뭔가 정보를 줬다가 야 북한이 이런 통화를 중국이랑 하더라라는 걸 우리나라에는 줬는데 그걸 국회에서 보고와서 국감 같은 거 할 때 언론에다가 발표해서 새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달라면 진짜 주는군요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게 이제 비밀을 보장한 상태에서 하는데 의원님 나오니까 문제죠. 사진 찍지 마시고요. 잠깐만 이렇게 보여만 드릴게요 한 걸. 탁 해가지고 아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등이 들어오면 뭐가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북한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자꾸 세력을 넓히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세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제스처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하는 편입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미국하고 어떤 강력한 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 사이버 보안 뭐 이런 것 관련한 보고서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 협력 강화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미국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아, 예. 예, 그 정도로 하고 싶다.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엮어서 연대를 좀 강화시키겠다. 어떤 이런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미국 편으로 만들겠다. 우리 콜라보 가입시켜서 한번 정보 받기 시작하면 계속 의존하니까. 네. 우리가 줄 것도 있어요. 미국은 없는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어서 야 그 정보랑 우리랑 서로 교환하자 하는 건가요? 지금 미국은?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갖고 있고요. 뭘 갖고 있어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미국에서 해킹 사고가 나면 네. 뭐 북한에 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그게 우리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는 겁니다. 예. 북한 관련 정보가 우리 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그걸 못해요? 아 그게 예, 단순히 기술적으로 도감청하는 정보 외에 네. 여러 가지 휴민트라고 해서 뭐 네. 인력에 의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주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네. 뭐 정부 부처, 병원 이런 걸 예. 대상으로 예. 하루에 해킹 공격 받는 그 해킹 시도 건수가 162만 건입니다. 왜요? 그렇게 이게 하루 평균이거든요. 162건. 2만 건. 2만 건이요? 162건. 대부분은 이제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정보가 많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를 캐내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된다. 거꾸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당한다. 해킹 공격이 162만 건이나 오는 이유가 왜 병원 서버를 털어서 뭐 하려고. 아니 우리나라는 뭐 암호화폐 거래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무기 관련한 정보들도 있고 그래서. 또 개인정보 탈취해서 팔면 돈 되고 뭐 이러니까 많이 시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사실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요새는 이제 이란하고 파키스탄 쪽 공격들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단 그러니까 해킹 공격만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중국, 북한 뭐 이런 쪽에서 들어오던 게 이란, 파키스탄 그래서 자꾸 글로벌화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쪽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뭐 글로벌한 정보를 얻으면 나쁘지는 않고요. 또 미국도 뭐 북한이나 이런 쪽 정보를 받을 테니까 그 조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도움이 과연 되는구나. 이 다섯 개의 나라만큼 우리나라에 신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줄 때 리얼한 정보를 진짜 줄 건가? 그렇죠. 그냥 식구라고 해놓고 그들끼리만 다시 또 가족회의 또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Five Eyes는 이제 1958년도부터 쌓아온 신뢰관계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하원에서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덜커덕 그럼 들어가자 이렇게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너희들 들어와 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또 어떤 나라 있습니까? 일본도 있고요. 일본은 원래부터 하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정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얘는 우리 편이야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아직 못 들어가네요. 그런데도 아직 못 들어가네요. 식스 아이가 안 됐네요. 그리고 뭐 보면 파이브 아이즈 외에 뭐 나인 아이즈, 포틴 아이즈 그러니까 14개의 눈, 9개의 눈 이런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그렇죠. 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5개 동맹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미국이랑 파이브 아이즈가 우리나라 청와대도 도감청한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겠지 그지? 그런데 우리는 식스 아이즈로 껴줬어.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야 너희들 청와대 도감청하는 거 있지? 라고 물으면 하지마. 이제 식구니까 얘기해. 그러면 사실은 있어. 그 찻잔 밑에 사실 도청이 있다? 그런 얘기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즉 뭐 그런 것들이 다 따지겠죠. 근데 실제 왜 공개된 자료에도 미국 정부나 이런 파이브 아이즈가 우리 정부를 해킹해서 정보를 뽑아갔다 뭐 이런 것들은 꽤 있습니다. 아니 독일 총리도 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했겠죠. 만약에 그 독일 총리를 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감청을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기야 정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려면 뭐 아이폰이든 뭐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아까 특정 회사 이름이 나서 그렇긴 네네, 하지만 네네. 아이폰이 테러리스트가 썼는데 애플이 안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푼 기업이 이스라엘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풀어왔죠. 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못 푸는 기술은 없습니다. 없다. 그런데 그래, 사실 우리의 카톡 왔다 갔다 하는 거 카카오가 다 알겠지. 보려면 왜 못 보겠어. 그런데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까지 하면 사실 훨씬 수월하게 풀겠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쉽지 않은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진전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뭐 가입이 막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잃는 건 뭐예요? 잃는 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들은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사드 미사일 하나 갖고도 그 난리를 쳤는데 중국이 이걸 절대로 호락호락 볼 리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한 견제를 받을 겁니다. 중국은 뭐가 불안하죠? 사드야 미사일 날아가니까 불안하지만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거 미국이랑 같이 공유한다는데. 아니죠. 그때 사드 미사일 할 때도 이게 이제 미사일을 날아오는 걸 측정해서 요격을 네. 하는데 예.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게 중국 쪽이거든요. 아 그랬죠. 그렇게 네. 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중국 쪽이 아무래도 정보가 수집돼서 다른 네. 데와 공유되는 걸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그것도 사실은 정보 수집이라는 게 그 지역과 지역적으로 가까워지면 네. 아무래도 좀 수월한 면도 있고.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파이브 아이가 있고 파이브 아이즈가 있고 네. 예, 저는 유학을 못해서 정관사, 부정관사와 복수형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파이브 아이즈가 있고 정말 그렇게 정보를 오가고 있으며 감시를 하고 있고 한국에 갖고 있는 정보를 비밀리에라도 서로 공유하고 네, 싶으면 네. 그냥 국정원이랑 조용히 만나서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3프로TV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나올 만큼 의외에서 의외에서 파이브에서 한대 너 할래? 그럼 생각 좀 해보고 이럴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파이브 아이즈 존재 자체는 네. 저희 같이 이쪽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역사부터 어떻게 되는지 쭉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하원 얘기가 나오면서 예. 사실 이제 언론에서 좀 이렇게 크게 다루는 면도 제가 보기엔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이브 아이즈가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런 게 있었다. 이런 네네. 게 있었다는 걸 예. 알게 그러면서 됐고 이번에는 사실은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언론에서 너무 크게들 크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것도 아닌데. 네. 아니 이건 언론에서 오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미국도 뭔가 이렇게 파이브 아이즈에다가 일본 한국을 넣으려면 네.
그걸 왜 하원에다가 얘기해? 아니 나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상해. 왜 하원이 그걸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원 물론 하원의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거긴 하던데. 네. 그걸 왜 하원이 논의하죠? 파이브 아이즈. 우리 북파공작원 실미도 보낼 때 국회에다가 얘기하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때는 네. 그렇게 대놓고 안 하죠. 그리고 우리 지금 정보기관도 네.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맹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원에서 대놓고 가입시키자 뭐 이러는 것은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라는 어떤 제스처를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려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안 한다고요. 정말 할 거고 하고 싶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이 다 보고 있는데 네. 니네 뭐 갔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논의한다며? 이런 언론 보도에 정보기관들은 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정보 공유하고 있고 네. 어차피 또 이런 게 진짜로 할 거면 이렇게 대놓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네. 아 이건 언론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고요. 그냥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대응을 안 하잖아요. 또 네. 우리 저 외교부에서도 네. 공식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해. 우리는 예. 뭐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원에서 얘기 한 마디 나온 것 같고 그렇게 대응할 거리도 안 되고 만약에 대응하더라도 예. 비밀리에 알아서 합니다. 뭐 이런 그렇겠죠. 얘기겠죠. 아 그럼 우리는 파이브 아이즈에 공식 가입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발표를 할 리는 없네요. 맞습니다.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가입을 해도 가입했다고 발표할 리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 동맹 외 다른 나라들은 다 또 우리나라 색안경 끼고 볼 텐데요. 아니 그러면 몰래 가입했으면 중국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 사드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몰래 우리는 그냥 살짝 가입하면 안 되나? 사실은 파이브 아이즈 뭐 이런 것들이 대놓고 막 이렇게 뭐 정부에서 얘기해서 알려진 건 아니고 네. 원래 비밀리에 쭉 묻혀 있었는데 탐사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막 폭로함으로써 알려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무슨 언론에서 뭐 동맹을 맺읍시다. 특히 정보 동맹은 그렇지.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국과 미국은 정말 네. 정말 안 친할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진짜 저렇게 사이에 정말 나쁜 걸까?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죠. 북한과 우리의 휴민트도 서로 몇 개씩 준다고 들었어요. 야, 너 오늘 정보 보고 해야 되지. 나도 정보 보고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서로 빈손으로 가면 서로 혼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괜찮은 거 몇 개. 대충 알 것 같은 거 있잖아. 그 네. 해도 어차피 큰 지장 없는 거 세 개만 주라. 나도 우리 거 세 개 줄게. 서로 그리고 편하게 하자. 네. 그렇게 주고받는 거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방송에 나와서도 그 말씀은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동맹, 감청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서방과는 절대 동맹이고 쟤들은 북한, 뭐 중국, 러시아만 공격할 네. 거야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예. 그런데 냉전 시대 이후로 이제는 도청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자국의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는 단계로 넘어섰거든요. 예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해킹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럼 뭐 나는 뭐 이렇게 나 해킹 당할 뭐 그런 정보 같은 거 네. 없는데 네. 도대체 그런 거 갖고 어디다 쓰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제가 어떤 회사 간부인데 네. 저를 막 해킹해서 제 어떤 치부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어냈어요. 예. 그럼 이제 그걸 007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민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뭘 꺼내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회사의 기밀을 뽑는 게 아니라 뭐 혼자 보던 뭐 그 야구 동영상이나 네, 네. 뭐 그런 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그 옛날 여친 사진 뭐 이런 거 야, 이런 거 있던데 어떻게 뭐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그 정보 수집 부서와 그러니까 물론 뭐 무기와 관련한 자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킹해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휴민트와 결합시켜서 또는 다른 정보원들과 결합해서 네. 훨씬 더 강력한 정보를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영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영화에
영화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 다 반영된 거구나. 그게.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SK는 LG 화학 직원들을 그렇게 대규모로 데려갔다가 일조원씩 물어주고 막 그러지? 몰랐나?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존재하고 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자. 그리고 이번에 오가는 이런 얘기는 그냥 공개돼서 나오는 일종의 뭔가 뭐 정치구나 그런 거지. 네. 실제로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입을 하니 많이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할 그런 이슈는 아니다. 아마 뭐 얘기 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다. 아. 그러나 물밑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그래도 물밑으로라도 한국이랑 파이브 아이즈가 뭔가. 저는 지금 정보 공유는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네.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요새는 뭐 IT 기술 안 쓰는 게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제가 이렇게 보기에 좀 답답한 건 있죠. 물론 저는 외교는 잘 모릅니다만. 네. 이제 어떤 나라하고 정보 공유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이러려면 어떤 나라를 내 곁에 두고 어떤 나라를 약간 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좀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을 뭐 청와대 안보실 같은 데서는 네.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산업 전쟁 요새 하여튼 뭐 경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좀 빼내고 우리가 감정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좀 빼내고 그 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예전에 중국 몰래 했던 적이 있었죠. 중국 몰래. 다른 나라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서 정보를 빼오려다가 그게 들켜서 우리가 예, 들켜서 뉴스에 나왔던 적은 있죠. 아 그래요?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가 네. 그때 아마 인도인가 뭐 어딜 대서 그랬었어. 아 외교관이 뭐 했다 그랬던 네. 거예요? 가서 조용히 빼온다고.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왔다고. 아이고야. 그건 있겠네 진짜 그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 C레벨 임원, 큰 회사 C레벨 임원이나 네. 아니면 고위 공무원들은 사생활 단속 잘해야 되겠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에드워드 스노든 책에 그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정보들을 뽑아내느냐. 네.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 보안 관리를 잘해서 그 사람이 공격이 안 되면 네. 자식들 SNS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의 어떤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나.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찾아서 저 부모님으로 올라가고. 아빠 PC 들고 와. 그 부모님이 이제 그 회사에서 또 정보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나가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어디 뭐 장차관 이상급 이런 사람들은 그 계좌 보고 나서 돈이 좀 없으면 네. 돈도 좀 넣어주고. 그래서 사실 정리해주고 저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나 네. 특히 또 이제 언론 내 이렇게 자주 노출되시는 방송인 분들은 네. 외국 메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쓰실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외국 메일 시스템? 예를 지메일 뭐 이런 등등. 거. 네. 아 그럼 훨씬 더 잘 된다 감청이. 모르는 거니까. 모른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전력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그 몇 번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예전에 우리 카카오 망명 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카카오가 정부의 어떤 감청영장에 협조하더라. 그래서 네, 텔레그램으로 망명하겠다. 네, 맞아요. 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그때 카카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아니 영장을 가져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1년 전에 애플이 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은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럼 보안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다음부터 마치 프라이버시 보호의 어떤 선동의 기업처럼 된 겁니다. 네. 그러던 상태에서 카카오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외국 기업들은 저렇게 정보 보호 잘해주는데 멋지게 막 국내 기업들은 저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1년 후에 발생했을 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안 털립니까?
텔레그램은 네. 안 털릴 걸로 믿는 거죠. 왜냐하면 네. 원래 텔레그램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는데 네. 러시아 정부가 그 텔레그램 회사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니까 네. 그 사람은 아예 망명을 갔죠. 다른 나라로. 텔레그램 팔아먹으려고 쇼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근데 아무튼 텔레그램은 마케팅을 그렇게 네.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그렇죠, 우리 그렇죠. 거는 진짜 안 나갑니다. 내가 보면 러시아 정부가 야 이걸 전 세계에서 쓰도록 해야 우리가 감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네한테 그걸 요청할 테니 빅피처야 빅피처. 너는 망명을 해. 그 뭐 저는 그런 의심도 그렇게 네.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애플도 요새 많이 비난을 받는 것이 네. 네.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때는 또 중국 정부에 협조하거든요. 중국 정부는 법을 바꿔서 네. IT 기업들에게 정보 공유 요청을 하면 네. 그걸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애플은 이제 그런 걸 따르는 제스처를 보이기 때문에 뭐 막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업체들은 마케팅이면 언제 온 것이고 시장 원리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나의 프라이버시를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기업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상 믿을 거 없다 정말. 그렇군요. 야 정말 나 약간 충격 받았어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게 그 정보 보안 이런 게 굉장히 개념이 없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마 실제로 이 주변에 있는 기기들 해킹해서 정보 뽑아냈던 그 사례들, 그 비밀 자료들 보시면 네. 야, 이런 것도 해킹해?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실제 위키릭스라고 네. 폭로 사이트 네, 있죠. 네. 거기서 폭로된 문건 중에 네. 미국의 정보 기관이, 그러니까 미국의 CIA와 예. 영국의 MI5. 007 네. 네. 그 MI5 두 기관이 협력을 해서 코드명 위핑 엔젤, 그러니까 우는 천사라고 불리는 네.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예. 그것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스마트 TV에 심어서 정보를 수집해왔다. 그 문건이 몇 년 전에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그 문건 모델 TV? 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한국 TV, 한국 스마트 TV. 한국 스마트 TV가 시장을 제일 많이 석권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옛날 초기에 나온 스마트 TV에는 마이크 기능하고 카메라 기능 같은 게 내장돼 있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어머나. 집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 안을. 그게 집도 있지만 네. 뭐 장 차관실, 뭐 임원실에도 TV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뭐 회의할 때도 그냥 TV 이렇게 놓고 하기도 하고. 어떤 TV가 장 차관실에 가 있는지도 알아요? 그거는 어차피 그 모델 네. 번호에다가 다 심어놓으면 그 중에 뭐 한두 대가 들어갈 테니까 목소리를 듣고 아 이건 장관 목소리구나 여기는 계속 기록해 여기는 안승찬이야 꺼 필요 없어 그런가 아 원래 해킹이라는 게요 네.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해킹 프로그램을 쭉 깔고. 심어놓습니다 그럼 얘가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들은 그렇지 저 정탐하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정보를 쭉 수집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은 어느 군에서 일하는 어떤 정보를 하는 사람이다를 수집해서 처음에 이제 1급, 2급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이제 맞춤형 공격들을 하는 겁니다. 얘는 필요 없어. 얘는 버려도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다 사람이 해야 되니까 네. 다 사람이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제 감시에 그러면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치. 이제는 그걸 인공지능이 하면 진짜 실시간으로 다 되겠다. 다 기록도 하고 우린 뭐 항상 뭐 스마트폰 뭐 네. 이런 거 들고 사니까요. 네. 와.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 유럽의 이제 GDPR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게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강화된다고 중국도 강화한다고 하고 그런 게 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거나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유럽의 GDPR이나 이런 것들은 네. 시장을 견제하는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네. 미국에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잔뜩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여러 가지 정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안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유럽의 GDPR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 네. 유럽은 한 나라의 시장은 작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연대를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더 크죠.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잘 네. 보시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 생겨도 사고가 생겨도 네. 뭐 대응이 뜨뜨미지근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시장이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진 건 맞는데 네. 위력을 발휘하려면 사실은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시장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럼 여기서 다 철수해야 되겠네? 아, 이러니까 이제 겁나서 그렇죠. 겁나서 기업들도 좀 그렇죠. 조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그 정보 보안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남들은 잘 안 하는데 나는 이런 거 해. 뭐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들은 나는 10분에 한 번씩 손 씻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안하는 사람들은 요새 거의 필수로 하는 게 저는 이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 이중 인증은 기본적으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중 인증이라는 게 우리 아이디하고 비번만 치고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전화 기 같은 걸로 인증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아, 네, 저는 네. 모든 SNS, 모든 메일 시스템 이중 인증 안 걸려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접속할 때마다 삐릭 문자가 와서 그 문자를 그렇죠. 넣어야 돼요? 그게 귀찮은 것 같은데 손에 익어지면 굉장히 편하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줄여줘요. 그것만 네. 하면 네. 아. 제가 제발 좀 저 정부 부처 계신 분들이나 네.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중 인증만 꼭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TV 보면 연예인분들이 제 SNS가 해킹당해서 뭐 이랬습니다. 네. 사실은 해킹은요. 만약에 해킹을 당했으면 네. 피해는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뿌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공격이 다 네. 될 테니까. 보통 네. 자기 혼자 당했다는 건 네. 아이디 비번 관리 소홀입니다. 진짜 소홀하실 것 같은데. 아니 나야 뭐 가져갈 게 뭐 있겠나요. 그런데 그건 있지. 예를 들면 저를 누가 감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시를 하려면 이 사람을 감시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부터 감시하면 거리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조심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10년 전 히스토리도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그 해킹 프로그램을 사람이 안 뿌립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인터넷에 막 뿌려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걸려라. 아, 그렇죠. 누구든지 그냥 걸려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 그 다음부터 걸리면 그거 뭐 계속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나는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를 해킹하겠어요? 이런 네. 소리 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기계가 무차별적으로 온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집이든 예를 들어 인터넷 공유기들 막 그냥 해킹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킹해서 뭐 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일단 해킹을 하면 예. 네. 그것들이 이제 정보를 뽑아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어쨌든, 해커들한테 보내거든요. 어쨌든 뽑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해킹 프로그램이 PC 같은 데 설치되면 네.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 놓으면 그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 같은 것들을 해커들한테 쭉쭉 보냅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대충 어디 근무하는 사구나 무슨 일을 하는 거구나 이거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울고먹을 게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고차원적인 그 사람 맞춤형 이제 해킹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겁니다. 아, 어쨌든, 야, 무섭다. 저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네. 이제 안승찬 기자가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를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이제 안승찬한테 뭘 뽑아낼 게 있는데, 네. 안승찬은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사생활을 다 깔끔하게 다 해가지고 뭐 협박할 일이 없어. 근데 그 전에 나쁜 짓 많이 했어. 옛날에 10년 전에 3프로TV에서 근무할 때 그때 뭐 저 이프로한테 5만 원 받고 뭐 브리핑 네, 대신 해주고 네.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한 거 네.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건 그런 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야 10년 전 거 어떻게 찾아보자 하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총리가 될지 모르니 4천 5천만 국민 거를 다 갖고 있다가 야 안승찬 얘네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사드 미사일 논란이 생긴 다음에 네. 중국의 해커들이 야 한국에 좀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걔네들이 뭘 했냐면요 야 그동안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 찍었던 거 대방출해. 와. 그래서 과거에 찍어놓은 몰카들이요 중국 웹하드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와. 우리 집에 뭘로 찍은 거예요? 나를? 거기에 노트북 같은 데 보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 웹캠 예. 이런 데 과거에 찍혔던 것들을 가져다가 올리는 겁니다. 전 그걸 되게 우연찮게 볼 수 있었는데 네. 진짜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온갖 것을 그냥 온갖 것을 그냥 올리고 개비지도 다 그렇지. 모으는구나. 그래 나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반도체를 누가 왜 쓰는지 아직 궁금했었어요. 야 넷플릭스 해봐야 어차피 그 영화 같은 영화 돌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메모리가 도대체 어디 있어? 전 세계에서 슈퍼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곳이 정보기관들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평소부터. 아
아예 해킹을 안 당하는 게 불가능하죠. 아니면 총리를 안 하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정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님, 제가 보기엔 이분도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